이게 이제 홍합탕을 이제 저희는 이제 기본 안주로 이렇게 드리는데, 요렇게 이제 다 다듬어서 이렇게 물에 담가놨다가 지저분한 물을 빼고 이걸 삶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홍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수치로 볼 조각 이렇게 하나씩 떠요. 요것만 조심하셔가지고 잘 건져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홍합을 이렇게 다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깨진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런 거는 거의 상했거나 좀 안 좋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봄으로 접어들고 여름으로 접어들 때는 좀 상해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싹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싹 버려버리시고, 그리고 홍합탕을 이제 기본 안주로 끓이실 때는 물을 딱 홍합을 넣은 다음에 물이 그냥 요 정도 딱 저기 봐 넘치지 않고 딱 눌렀을 때 홍합하고 물하고 거의 이 정도가 돼야 돼. 이러면 국물이 너무 적지 않냐고 하지만 국물이 짜게 되면 나중에 물만 좀 더 부으면 돼요. 하지만 물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이 홍합탕은 맛이 너무 없어요. 뭐 거기다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 뭐 소금을 넣는다든지 혼다시라든지 이런 걸로 간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따가 요대로 끓여서 간을 보면 살짝 신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천일염으로만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물은 일단 적게 해서 불은 약불에 천천히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기본 국물, 저희가 이제 요즘 쓰고 있는 홍합탕 기본국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홍합 위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홍합하고 물만 넣고 그냥 끓이면 되겠어요. 예, 불 켜주시고 그냥 중불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가만히 내비두시면 이 밑에 쪽은 열이 가기 때문에 익는데 위에는 열이 아직 안 오기 때문에 안 익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만 좀 살짝 끓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약 한 번씩만 그냥 뒤집어 주세요. 위아래만 뒤집어 주고 이게 팔팔 끓여서 이만큼까지 끓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홍합살이 다 쭈그러 들어가 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익었을 때 아 이 정도면 살짝 익었다 그럴 때 그냥 뚜껑만 닫고 불 꺼 놓으시면 그 자체에 있는 열 가지고 다 익어요. 그러면 어차피 또 손님한테 나갈 때 이런 냄비를 이용해서 퍼서 담아서 그냥 파만 좀 올리고 끓여서 나가기 때문에 또 다 익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싱싱하게 너무 이렇게 푹 삶지 말라는 거. 기본 국물이지만 손님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홍합탕 기본 국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불은 요 정도 놓고 시간은 뭐 불 사이즈나 이런 거에 다 틀리고 양 얼마나 쌓느냐에 틀리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저어주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켰으니까 잠깐 보고 있다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살짝 지나면 이렇게 살짝 익으면서 우회가 이렇게 약간 올라와요. 아까 물이 이렇게 있었지만 위에는 안 익고 밑에는 지금 다 익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뒤집어 주시면 돼요. 위아래를 이런 식으로 위아래만 살짝 뒤집어 주시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막 바글바글 끓여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살이 살짝 이렇게 이거 탱글탱글한 게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 됐을 때 불을 끄셔야 돼요. 끓여놓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중불로 해서 꺼놓으시고 그 위아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덮어놓으면 알아서 다 익어요. 그러면 이따가 퍼서 이런 그릇에 담아서 그냥 조금만 한번 다시 더 끓여서 나갈 텐데, 근데 이제 일단 간은 뭐 각자 이제 업장에서 그냥 천일염하고 혼다시라는 게 있어요. 혼다시가 뭐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천일염으로 이제 주 간을 하고 요거를 살짝 한 이 정도 양이면 밥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만 넣어주시면 기본 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 간을 한번 좀 봐가면서 천일염으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대략 이 정도 양이면은 밥숟가락으로 했을 때 한 세 숟가락 정도만 넣으셔도 간이 돼요. 왜? 홍합 국물을 워낙에 약간 좀 간이 되기 때문에 소금이나 이런 걸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짜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만약 넣는데 짜다 그러면 물만 좀 넣어서 간만 맞춰서 이런 데다가 담아서 그냥 끓여서 나가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기본 국물을 주시면 손님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미리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레시피 코리아. 지금 먹을 찍고 레시피